올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사정 한파가 몰아쳤던 정치권 이야기입니다. 국회의원 단체장 할것 없이 모두를 떨게 한 단어는 소환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선으로 충북 최다선에 올라섰던 송광호 의원. 철도비리가 터지며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뇌물수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마감했습니다. 검찰 소환 당시 밝힌 입장이 마지막이 됐습니다. 검사가 조사하는 대로 내가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검찰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겠나. 삼수 끝에 3선 군수로 거듭났던 유영훈 진천 군수도 경쟁 후보를 거짓 비방한 죄로 당선 1년여 만에 중도 하차했습니다.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고 군수직을 떠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국민의힘께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두 차례 기소당하며 한 해 내내 법원을 드나들었던 김병우 교육감은 벌금 10만 원 차이로 직위를 유지했고 최근에는 이승훈 청주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두 차례나 소환돼 법정 싸움에 긴 터널을 앞두고 있습니다. 170여일의 옥살이를 하고도 남은 재판이 산더미 같은 임각수 괴산군수. 정상혁 보훈군수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치인들을 떨게 만든 소환. 총선이 있는 새해에 도민들은 더 이상 듣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